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시네마 4D의 매터리얼에 있는 그 파로프라는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프라는 거는 그 뜻에서 알수 있듯이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시면은 여기 색이 좀 다르죠. 이렇게 앞쪽과 옆쪽이 그죠? 보시는 것처럼 앞쪽은 좀 붉은색이고 옆쪽 사이드 쪽은 노란색인데요. 얘를 이렇게 렌더링 걸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 걸어서 봤을 때 앞쪽이 붉은색이고 테두리가 노란색인데요. 아무리 내가 물체를 돌리더라도 항상 카메라가 바라보는 쪽, 카메라하고 수직이 되는 이 부분은 항상 붉은색이고 사이드 쪽은 항상 노란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마치 여러분들 어떤 그 타겟 태그를 쓴 것처럼 항상 카메라를 어떤 물체가 바라보게 그렇게 작동되는 것처럼 이 매터리얼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항상 카메라 쪽을 바라보게 할수 있는 그런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팔오프라는 이펙트인데요.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할게요. 자, 뭐 간단한 걸로 하죠. 스피어로. 자, 먼저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매터리얼을 추가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 매터리얼에 보시면 컬러 쪽에다 그냥 넣겠습니다. 컬러 쪽에다가. 자, 이펙트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파로프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카메라에만 반응하지 않아요. 뭐 카메라 뭐 사실 지금은 카메라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시네마 4D가 카메라가 없으면 지금 보고 있는 퍼스펙티브 뷰가 카메라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뭐 하나 만들고 하죠. 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자, 돌려서 보시면 지금은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매터리얼이 이동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돌려서 보면 저 노란 게 사라지죠. 지금 상태에서는 항상 카메라만 바라보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기본 설정은. 자, 그럼 한번 설정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Far off. 먼저 여기 direction, 이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gradient를 이 오브젝트에 어떤 축으로 매핑을 시켜줄 건지, 기본적으로는 Y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밑에 쪽이 아래쪽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말해서 1이라는 거는 양수 쪽을 기준으로, Y축의 양수 방향을 기준으로 그라디언트를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뒤집고 싶다. 위쪽이 검정색이고 아래쪽이 노란색. 물론 뭐 이걸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뒤집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주면 이게 뒤집히게 되겠죠. 축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면, 자, 이 축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00, 0을 주면은, 무조건 다 중간만 나와요. 빨간색, 중간 쪽 색만. 자, X축으로 한번 매핑을 시켜보겠습니다. X축으로. 그래서 X축을 1을 주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양수 X축 방향으로, 검정색에서 노란색으로. 물론 음수 하시면 뒤집히겠죠. Z축도 마찬가지입니다. 1 하면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양수 Z축 방향으로. 물론 뒤집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그냥 Z축에다가 1을 주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요렇게 매핑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도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본 값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스페이스, 공간. 그러니까 매핑을 시킬 때 어느 축을 기준으로 매핑을 시키겠냐 이겁니다. 지금은 오브젝트 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오브젝트 축. 자, 그런데 여기 열어서 보시면 월드 축 기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카메라.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매핑을 시키면 이제 카메라 쪽이 항상 양수 Z축이 됩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쪽이.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항상 검정색 쪽이, 앞쪽이 카메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 차이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오브젝트를 했을 때는 오브젝트의 축을 기준으로 매핑이 씌워지는데요. 지금 이제 Z축, 양수 Z축으로 해놨어요. 자, 그럼 당연히 오브젝트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돌리면 당연히, 그쵸? 돌아갑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얘의 오브젝트가 아니고 월드를 기준으로 삼겠다면 월드랑 지금은 오브젝트 로컬과는 다르죠, 축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쵸, 매핑, 씌워지는 방향도 틀려지게 되겠죠. 바뀌게 되겠죠. 월드를 기준으로. 요거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자, 요렇게 볼까요? 또 Z축으로 하면 좀 확인이 좀 어렵나요? X축으로 할게요. 자, 오브젝트일 때는 지금 X축이 요쪽 방향이죠. 오브젝트 X축. 자, 그런데 월드의 X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 방향이죠. 월드의 X축은.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바꾸면 월드를 기준으로 매핑이 씌워지겠죠.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월드에.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로 이제 이 팔로프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씁니다. 뭔가가 카메라 쪽을 좀 바라보게끔 항상.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X축보다는 또 대부분 Z축을 좀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을 뭐 본인이 원하는 컬러, 뭐 아까 같은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뭐 요번엔 좀 푸른색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요렇게 얜 지워버리고 그냥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쪽을 바라볼 때 테두리 쪽이 지금은 이 색이 안 보이죠? 보라색이. 예, 그게 예, 이 간격이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카메라 쪽에서부터 저 뒤쪽까지 가는 거리가. 그래서 얘를 좀 땡길게요. 땡기면 이렇게 거리가 좁혀지기 때문에 특정 컬러가, 그죠? 요 뒤쪽. 그러니까 카메라를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거리에 의해서 매핑이 씌워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면 항상 예, 요쪽만 파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 바라보는 쪽이요. 네, 그래서 뭐 별로 안 이쁘네요, 색상이. 예, 뭐 요런 색으로 할게요. 예제했던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뭐 아까 같은 거를 만든 겁니다. 풍선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모양을 조금만 예, 좀 만들게요. 뭐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이왕이면 리플렉션도 좀 한번 넣어볼까요? 리플렉션. 그래서 여기에 뭐 배커맨 같은 거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프레넬을 좀 줘서 이 사이드 쪽만 좀 리플렉션이 강하게 먹도록. 자, 보시는 것처럼 항상 앞쪽만 마치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에만 반응하게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텍스트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텍스트도 일반 이런 플랫한 텍스트보다는 이렇게 뭐 풍선 텍스트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텍스트에다가 이런 매터리얼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 뭐 최근에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걸 이용하면 좀 독특한, 재미난 그런 매터리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알아두시면, 예, 언젠가는 한번 사용해 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